이거 먹을 때 Q 쓰겠죠? 일로 피하고 안쪽으로 피하고 죽어! 그만 까불어! 죽으려고 미쳤어?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. 식은죽 먹기군. 나는 상대 미드는 아트록스네요. 이거 정복자의 방패 아트면은 자 일단은 그거 생각해야죠. 일단은 아니 그만! 아니? 아니? 그만. 이거 아트록스가 CS 못 먹게 하려고 까불다가 저한테 감전 터졌죠. 이렇게 아트가 아빠갈 때 그냥 쫄지 마시고 어차피 1렙 때 아트 Q 피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대교. 저거 Q만 잘 보고 피하면 돼요. 그리고 한 대는 맞아도 되는데 그 두 대만 안 맞으면 돼. 지금 아트 당황했죠. 한 대 얻어 맞고. 아트 화났나 본데?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? 여기 어디 갔어? 아 미안. 아 얘 되게 화났었나봐. 집 갔다 왔어. 기분 나빴나봐. 아 미안해. 오! 왜 이렇게 화났어? 왜 이렇게 화났어? 포션 하나 더 사온 거 봐. 비겁하네 이 친구. 이 친구 좀 서운했었나봐.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렸나봐. 귀엽네. 뭐 이거 먹을 때 Q 쓰겠죠? 일로 피하고 안쪽으로 피하고. 죽어! 그만 까불어! 죽으려고 미쳤어? 내 만만해 그냥? 어 아주 그냥 편하지 그냥. 어? 내가 잘 대해주니까 아주 그냥 편해 그냥. 살판 났어. 아씨 이거 CS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었으면 티아맨 나오는데. 자 이거 아트록스 올라오지만은 저는 역으로 바텀 로밍. 이거 성공하면은 바텀 끝나죠? 이게 미친 판단이지. 이게 판단이지. 자 바텀까지 터트려 놨죠. 미드 솔킬 따고 바로 집 가는 판단이 아니라 마나 여유 있으니까 바텀 로밍 성공시키는 판단. 아트 탈타고 바로 바텀 뛰었나봐요. 이러면 스펠 다 빠졌지. 이게 조금이라도 더 진짜 지옥의 스노우볼링이지. 이거 근데 살짝 빼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무조건 갈 때가 탑밖에. 나이스. 뭐야 이거에 솔킬 따네. 이거 아트 아마 집 갔다 올 것 같거든요. 지금 이거 미드 거의 끝났어 사실상. 아트 상대로 조금 힘든 매치업이기는 한데 초반에는 탈론이 그래도 좀 유리하거든요. 심지어 이 친구 테라트라서. 그니까 아트 상대할 때 좀 안 쫄면서 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아트를 잡고 바텀까지 제가 굴려놨기 때문에 좀 결과가 좋죠. 이거 그냥 라인 크게 뭉쳐가지고 밀어놓고 바텀 한 번 더 뛰어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. 저기 와드라고 하니까 일로 크게 돌아가면 되죠? 가자! 어! 뭐야 플래시 쓸걸! 아 플래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죄송 플래시 쓸거야. 자 빠른 사과. 아 근데 이거 제압구역 아니라 괜찮아 어 이거 봐 바텀은 어쨌든 내가 주도권을 잡아놓은 거니까 무조건 바텀도 기분이 좋아야지. 뭐 아트 지금 뭐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뭐 결국에 유효 로밍을 성공시키기가 되게 어렵죠. 그리고 이거 지금 솔케이각 나옵니다. 이 친구 템이 없어가지고 딜교 한번 해놓고 자 이거 6렙 타이밍 이렇게 6렙 타이밍 딱 보시고 6렙 찍고 솔킬 따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 이렇게 생존. 나이스 다 죽여. 이거지. 그리고 6렙 킬각 되게 깔끔했죠. 미니언 한 마리 죽는 거 계산해서. 저런 식으로 6렙 타이밍 킬각 보시면 되게 좋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궁이 없기 때문에 좀 사려야 될 타이밍이죠. 일로 피해주고 이거 리신 온다고 하니까 일로 살짝 붙어서 아 이거 아깝다. 연파 맞았으면 잡았겠다. 친구 일로와 나이스. 궁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잡으려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피 애매하긴 한데 이거 뭐 같이 뛸만하죠? 뛰어서 내가 마무리하는 정도로만 들어가서 잡아주면 되니까. 자, 어시아님. 나이스! 이거지. 바로 톱날 단검. 아이고. 와, 뭐야, 랭가. 내가 2대1 이기는데? 진짜 랭가의 신인데? 이 판, 모든 라인이 다 그냥. 와, 아깝다. 근데 이거. 우르고 따라갈만 하죠? 지금 우르고시 블루 먹었고 우르고시 지금 갈 때가 늑대 아니면 두꺼비인데 자 늑대가 없죠? 그럼 무조건 두꺼비지.
정확하죠? 갈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. 너무 당연한, 너무 뻔한 루트였어. 이거 잡을래? 이거 잡았죠, 이것도? 라인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Q 다 빠졌고 W한테 맞춰놓고 잘 가고. 아 너무 쉽잖아. 오늘 너무 잘 되는데? 오늘 너무 잘하잖아. 딜 말 안 돼. 저 우르고신 방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아 탭 바로 탄다고? 여따 와드 하나 해놓고 집가서 롱서드 두 자루. 이거 궁클 돌아서 아 그래도 너무 아프다. 이거 이 친구 체력도 조금 있어가지고 안 까불고 그냥 바텀 뛸게요. 이거는 바텀 껴줄만 하지. 아 나이스. 나는 여기서 자이라 마무리. 와 근데 아프긴 해. 와 자이라 왜 이렇게 아파. 자이라한테 맞다가 죽을 뻔했네. 와 이거 퀘스코어 봐. 10분에 20킬 나왔어. 오픈이 나올 수밖에 없지. 너무 잘했거든. 아 근데 상대 바텀 입장도 좀 억울할만한 게 진짜 우리 미드 정글이 바텀 계속 빠져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바텀은 억울할만해. 바텀은 막 스스로 막 솔킬 따이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. 우리 그 상대 바텀이 자꾸 뭐가 오고 하니까 죽은 거지. 아이 놀래라. 일로 가면 우르고 만날 것 같은데? 까꿍 없네. 바위게 먹었나? 여기 있네. 블루를 먹고 있었구나. 블루 먹고 우르곧 먹고. 어 뭐야 벽 넘다가 다시 돌아왔어. 아 이 맛에 탈론 하지. 이 맛에 너무 달아. 아 근데 진짜 바텀. 아 근데 바드도 되게 잘한다. 아 근데 카이사가 진짜 어이없긴 하겠다. 뭐 하기 전에 끝났어 카이사는 진짜. 아 근데 진짜 카이사 입장에선 되게 벙찔 것 같다. 어 되게 허무하죠? 어 이게 뭐지? 뭐 했는데 게임이 끝난 거지? 이거 레드로 뛰어올 것 같거든요? 궁이 없긴 한데. 뭐야 레드 안 오네? 그러면은 이거 먹고 레드로 오는 우르곧을 잡을게요. 야 그래도 우르곧 세다. 아 저 화났는데? 와 아주 대박. 스킬 다 못 맞췄어. 어 뭐야 내 Q. 근데 이건 잡았죠? 어 Q 씹혀가지고 시컵했네. 야 이거 끝내자 그냥. 끝내도 되겠다. 나이스. 뭐 진짜 분당 1K가 아니야 했네. 지지. 딜량은 안 봐도 1등. 지지.